안녕하세요. 바람의 루니입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반다이의 거의 기술력의 집합제라고 생각되는 MGEX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입니다. 드디어 구했습니다. 얼리시드는 뭐 다반 짭으로 만들긴 했지만 뭔가 좀 기믹적인 부분에서의 기믹이나 신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충격은 조금 좀 덜했어요. 근데 요 놈은 정말 어떨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뭐 설명 뭐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빨리 런너 간단하게 살펴보고 빨리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부터 간지 터지지 않습니까? 뭐 측면에는 이렇게 완성했을 때 사진, 그리고 프레임일 때 사진이 있고요. 프레임도 뭐 금색 부분을 뭐 다양하게 썼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뭐 정면 박스 아트의 부분적인 사진이 들어있고, 반대쪽에는 액션 포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다이 진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워낙 인기 기체라서 진짜 울고먹기인데 나올 때마다 새로워 짜릿해.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런너를 하나씩 번쩍번쩍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요거는 방패 실드 부분이고 하얀색 런너, 그리고 약간 요게 그 논란의 똥색 런너인가? 아니구나, 금색 런너만 일단은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요게 똥색 논란이 됐었던 똥색 런너 같은데, 금색 런너는 따로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회색, 그리고 뭐 프레임에 들어가는 그런 까만색, 여기도 똥색 런너와 이런 스티커, 반짝반짝인 메탈 스티커 같은 느낌에 있고, 여긴 드라곤 시스템, 그리고 요건 무기랑 아무래도 가슴 덕트 부분, 그다음에 부스터 부분이라든가 빔포 관련된 그쪽 부품의 빨간색일 것 같아요. 여기도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 보면 하도 프리덤을 많이 만들어가서 부품 모양만 봐도 대충 어딘지 알겠어. 백팩 부분에 드라곤 시스템에 백팩 부분 파츠, 회색 부분 파츠, 그리고 여기도 백팩이네요. 백팩과 그런 부분,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스탠드가 이렇게 기본 포함으로 들어있고, 요거는 그 언리시드에서 봤었던 메탈 스티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따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런너 스탠드가 들어있네요. 요거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좋습니다. 요거 아주 좋아.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 좋다. 설명서 두꺼운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런너 개수를 한번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개, 14개, 15, 16, 17, 18, 19, 20, 21, 21개 런너의 이제 스탠드, 약간 부품이랑 그 외 부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1, 2, 3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스텝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백팩을 만들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완성시키고, 스텝4가 이제 무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 콤비네이션, 익스트림 메탈릭 골드 콤비네이션, 이번 MGXD의 세일즈 포인트죠. 궁극의 뭐 금색 표현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골드 종류가 멀티 컬러 런너, A 런너, 그 다음에 옐로우 골드, 코퍼 골드, 뭐 화이트 골드, 메탈릭 그레이, 메탈릭 그레이, 골드 뭐 이티팅 스티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런너 거치대 이러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들어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순서는 뭐 머리, 몸통, 팔이겠지? 그렇지. 팔, 팔, 허리, 다리, 다리, 허리인가? 팔, 다리, 팔, 허리, 다리, 팔, 허리, 허리 그림이 없네. 근데 허리 그림이 없이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리. 순서대로 되네요. 저는 물론 이 순서대로 안 만들 겁니다. 저는 머리, 몸통, 허리, 다리, 팔 순으로. 팔을 전 제일 마지막에 보통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헤드 아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머를 씌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일건, 뭐 총, 라이플, 그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 풀 컬러는 아니고 부분 부분 컬러의 설명입니다. 뒤에는 이제 뭐 데칼이라든가 스티커 붙이는 부분의 설명, 그리고 컬러인 부분. 요거는 뭐야? 이거는 뭔가 쿠폰 같은 건가? 아무튼 뭐 자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총 몇 페이지인가? 약 한 50페이지 정도의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아까 보셨듯이 요거 스탠드고요. 요걸 이렇게 접어서 이거는 뜯어지는 부분이네. 뜯어서 이 부분은 쓰레기,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립한 런너를 여기다 이렇게 촉촉촉촉 끼워서 조립하는 아주 있으면 편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자, 런너를 데칼,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데칼이 들어있으니까 데칼 있는 런너를 먼저 뜯어 볼게요. 바로 앞에 만들었던 제품이 SMP AD 라이브로브라서 저의 기대치는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데칼입니다. 데칼 이거 습식 데칼인가? 맞네. 습식 데칼. 아,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습식 데칼. 아,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아, 확실히 프라 재질에서 SMP랑은 다르다. 나는 반다이 정식 계승자 적통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언더게이트는 아니네. 언더게이트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야, 언더게이트인 부분도 확실히 SMP랑 다릅니다. 제가 SMP 언더게이트 만들면서 제일 짜증났던 게 그 언더게이트가 되게 애매하게 작게 남아있어서 가공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언더게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드, 요거는 G런너, 똑같은 런너가 두 개짜리 런너입니다. 아무래도 팔과 다리, 어깨 부분에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저 MGS3는 저거, SMP는 저거. 내가 저거 진짜 알 수 없는 런너 배치였어. 그지 같은 런너 배치였어. 저거는 궁금하신 분은 제 SMP AD 라이브로보 리뷰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메탈릭 스티커, 반짝반짝한 게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안 붙일 겁니다. 귀찮아서 안 붙일 거고, 안 붙여도 아마 디테일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지가동손, 반다이의 전지가동손은 약간 좀 애매한데 좀 걱정되긴 하고. 그리고 여기도 골드런너 편손, 그래도 편손, 무기손, 뭐 주목손, 기본적인 구성의 손들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상관없어. 와, 클리어, 레드 클리어. 이 영롱한 이 반사되는 게 보이십니까? 죽이네요 진짜. 노란색과 파란색. 먼저 깠던 런너랑은 같은 골드예요. 같은 색 골드. 이거 멋있다. 그래, 골드가 이런 색깔이어야지. 코팅 봐. 이야, 이 광택과 이 번쩍번쩍함과 퀄리티. 야, 진짜 먼지 하나도 없고
균일하고 깔끔하고 몰드도 선명하고 어디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진짜 완벽한 런너네요. 런너 이바리드 플라스틱 사출물 이바리도 없고 전혀 없고 여기도 언더게이트가 되어 있는데 아 언더게이트 두께 봐. 그래 이 언더게이트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표시가 돼야지 가공할 때 편하단 말이야. 이거 잘라야 되는 언더게이트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야. 진짜 요 금색 너무 멋집니다. 이 오색이랑은 완전히 약간 좀 톤이 달라요. 보이시죠? 약간 톤이 다른 거. 톤이 다른 거 보이시고. 오, 요것도 골드가 아주 드라곤에 들어가는 골드인 것 같아요. 드라곤 시스템의 백팩에. 와, 죽인다, 퀄리티. 그래, 이거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약간 조금. 근데 여기 아무래도 겹쳐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색이 덜 됐는지 그래도 와 너무 멋있다. 약간 좀 애매하다. 여기 보시면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진하고 좀 안쪽에 있는 부분은 좀 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도색일 텐데 런너 자체가 아예 골드가 아니라 도색을 한 걸 텐데 안쪽 깊은 부분까지 완전 꼼꼼하게 도색은 안 되는 느낌이야. 근데 색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여기도 근데 언더게이트 여기 관절 부분 같은 데는 언더게이트로 들어가 있고 이쪽 드라곤 부분 같은 데는 언더게이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드라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껍데기를 씌워서 이 부분이 가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더게이트를 일부러 안 한 거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 이렇게 설계를 잘하는 반다이가 왜 SMP AD 라이브로 보는 왜 그 병신짓을 해놨을까? 아, 나 계속 욕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색깔 너무 좋습니다. 어우 좋아. 요것도 바로 앞에 거랑 네, 톤이 달라요. 이게 좀 더 노래. 요게 좀 더 노랗고 근데 코퍼 골드 구리색 같은 구리 메탈릭 코퍼 아무튼 멋지게 하는 그런 색의 런너. 야 요것도 좀 고급지게 아주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에 아 정말 멋집니다. 깔끔하고요 도색 깔끔하고 역시 언더게이트인 부분도 있고 언더게이트인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언더게이트가 선명해 딱 봐도 나 언더게이트요 라고 하는 게 딱 보여져.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다른 뭐 런너들이야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런너 리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빨리 만들어서 네 이제 조립 후기라든가 이제 조립 소감 리뷰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바람의 론이었고요. 네, 다음에 완성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